네, 오늘의 수급 특징주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. 12월 초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었죠. 특히나 22일부터는 10거래일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외국인들은 또 매도에서 매수로 기조를 바꿔서요. 올해 초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째 또 러브콜을 보내는 중인데요. SK이노베이션의 수급 모멘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소 SK이노베이션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7.25%대까지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어떤 네. 이슈들을 좀 여기서 꼽아볼 수 있을까요? 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시 좀 반등이 시도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. 뿐 아니고 뭐 LG화학 역시도 오늘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래도 이제 셀업체들의 반등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요.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쪽에 대한 이제 사업 분야도 있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유 부분인 거고요. 그에 대한 부분이 뭐 지금 WTI 같은 경우에 또 $80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수익 개선에 대한 부분도 오늘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. 동반 상승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또 오늘 이제 또 날이 또 좋은 날,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같이 또 상승력은 더 올라가겠죠. 그렇죠.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에서 신규 설비에 대한 부분이 약 2025년 생산 설비 기준으로 약 70%까지 비중을 확대한다. 예. 현재 지금 10%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배터리 3사뿐 아니고요. 배터리 소재주의 대장주들이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약 70%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사실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생산 설비 증설을 통해서 캐파를 증설을 하고 결국은 2025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대부분이 다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공식화되는 부분이 있겠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탑10에 6개 기업이 들어갔다라는 부분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있잖아요. 뭐 포스코케미카, 엔캠, 뭐 SK IET 등이 대부분 다 매출액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재주 단에서도 역시나 증설 효과에 따른 낙수효과까지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오늘 전체적으로 최근 2차 전지가 최근 들어 사실 낙폭이 좀 심했어요. 뭐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0%가 하락한 부분에서 지금 저가 매수 기회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SK이노베이션이 오늘은 가장 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마찬가지입니다. 물적 분할에 대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물적 분할이 예고되어 있고 이미 이제 작년 10월경에 SK온이 이제 출범을 했고요. 그 부분을 지금 프리 IPO를 통해서 또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물적 분할 이슈가 하락 반영된 것은 지난 10월경부터 시작됐었죠. 10월부터 12월까지 사실 구간 조정이 좀 많이 깊었습니다. 25만 원대에서 20만 원 선까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그 전 수준까지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. 또 SK이노베이션은 또 오늘 좋은 또 기사가 똑같이 나왔어요. 그죠? 네. 블룸버그에서 주목할 만한 50대 기업으로 국내에선 유일하게 또 그러니까요. 포함이 되면서 사실 그 부분 여러 가지가 오늘 다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떻게 또 그렇게 잘 아는지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급을 유지를 하고 있다. 순매수 쪽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오늘은 기관들도 동참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 최근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꼽히고 있습니다. 이 상승세가 조금은 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1월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의 그 자금이 2차 전지 내에서의 자금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 워낙에 좀 자금이 좀 막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. 우리가 LG화학이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순매수세를 외국인이 이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처럼 SK이노베이션도 그에 대한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1월 달 동안은 상장을 전으로 해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은 좀 기정사실화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일단 2차 전지 소재단이라든지 이제 종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실 때 조금은 좀 덜 아직
덜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. 예. 많이 빠져 있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은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같이 동반 상승의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